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와 은행들의 배당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6%, S&P 지수는 2.01%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98%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가 당이 안 좋을 때는 결국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까지 겸비한 그 필수 소비재 가운데 오늘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SPC 삼립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PC 삼립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44%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커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켓몬빵 판매 호조 때문인데 이 포켓몬빵이 사실 뭐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게 뭐 상당히 많이 팔릴까라고 사실 저도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3개월 정도 매출이 약 100억, 월간 100억 이상 바뀌면서 2분기 매출이 300억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실제로 판 것 같은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베이커리 관련된 매출이 21%나 성장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분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매출이 46%나 급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소폭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 업체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삼양라면이나 다른 쪽도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면 업체 향 공급이 상당히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이 플러스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 때문에 뭐 휴게소라든지 유통사업 관련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맥분 사업 같은 경우에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포켓몬빵 판매 호조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가 전사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포켓몬빵의 매출 안정적 창출을 위해서 7월부터는 포켓몬 2세대 띠부실 161종을 출시합니다. 이게 모으는 게 재미가 상당히 뭐 이게 뭐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옥션 같은 데도 이게 뭐 서로 중고 거래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도 주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맥분 사업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베이커리와 맥분 사업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주요 경쟁사인 제분이나 사료 업체들의 사업 구조 대비 곡물 직매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타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면서 주요 라면 업체에 대한 공급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구조적인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6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 SPC 삼립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학에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